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그 천하의 쪼웬난이 그 시에 멍융를 일당한테 당했었는데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이는 바로 그 비열한 멍융런이 항상 써왔던 수법이라고 하는데 저번 회에서 멍융런과 그 일당들이 다들 졌다고 대가리를 풍 수그리고는 나가는 것처럼 해보였죠? 네, 하지만 이거는요 이것들이 고의로 한 연기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축 처져서 이 문어구를 나서자마자 이것들이 얼굴색이 그시 확 변했다고 하는데 웬만한 일당들이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다들 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들을 뽑아들고는 이 다시 쳐들어가 준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그 쪼웬한 일당들은 다들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하하하 하고 있을 때 이 박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는 놈들한테 당당당당 하고 쏴버리는데 무슨 수가 있겠냐고요. 이러한 수법은 거의 마창이라고 이 중국의 병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 고대에서는 말 위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잖아요. 그렇게 몇 번 땅땅 하고 싸우다가 안 되겠으면 이 말을 획 돌려서 달아난다고 합니다. 그럼 상대방 놈이 그걸 정성주의지라고 이 이겼을 때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달아가잖아요. 바로 그때 이 회마창이라고 갑자기 말을 획 돌리며 긴 창으로 기습을 하는 병법이라고 하는데 네, 하지만 이러한 병법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미 알게 하잖아요. 하지만 이 멍융런 일당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뒤통수를 친 거라고 하는데 네, 이렇게 오랜만에 멋있게 등장한 쪼웬나니 그만 또 보기 좋게 기습을 당하였다고 합니다. 강호라는 게 원래 이런데 너가 강바지라고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아니고 너를 짓밟고 이 올라가려는 놈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앉은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총에 맞은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멍융런 일당들이 비록 총을 쏘긴 하였지만 감히 몸통 쪽에다는 못 쏘고 하체 쪽을 향하여 당당당 날렸다고 합니다. 비교 멍융런 이놈이 금방 감방에서 20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또 이 사람을 죽일 담력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요번에 웬나 일당들이 이 그냥 당한 게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엄청 중하게 다쳤었지만 특히 그 싸화가 제일 많이 다쳤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전에까지만 해도 입만 하 벌리고 이 정신만 나빴었는데 이제 다리까지 쩔뚝쩔뚝거리는 신세로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게 왜 저번 회에서 그놈들이 들어오자마자 손목에 시계 검사부터 해대면서 너덜거리냐고요. 이 한바탕 다 쓸어눕히고 멍융런이 으쓱해 하는 거였다는데 어디 보자 어이 쪼웬나니 너 달통이 되니 안 되니 에이? 그 멍융런이 웬나니 머리에다가 권총을 딱 갖다 댔지만 네. 하지만 그 쪼웬나니 죽은 명태 눈가리는 이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 달통 같은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. 너희들 비겁하게 나가다 말고 갑자기 뒤통수를 쳐? 너희들이 그러고도 건달이야 이것들아? 여러분 이 멍융런이 어떠한 놈이랍니까? 아가씨가 제대로 안 해준다고 이 모가지를 조여서 죽인 양아치 놈들이 어떠한 짓거리든 못하겠냐고요. 사실 이러한 수법은 그 멍융런 조직이 항상 써왔던 수법이고 강호의 소문이 다 났다는데 쪼웬난 조직은 나중에 성립된 거니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말리주나 쇼빙장 일당들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었으니 그냥 돈을 준 거라고 하는데 쪼웬난이 너 아까 리정광이 멘즈를 보고 내를 봐준다? 그래 그럼 내도 리정광 큰형님이 멘즈를 봐줘서 니놈을 한번 살려준다. 알았니? 그러니 요 고마운 줄 알고 돈이나 잘 준비해라. 그렇게 멍융런이 또 쪼웬난이 얼굴을 툭툭 치고는 떠났다고 하는데 이 놈들이 아지트에서 내려와서 이 차량에 오른 멍융런이 하하하 하고 좋아했었지만 하지만 이 곁에 부하 놈들은 지금 글쎄 이 사시나무 떨듯이 와드와드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냐고요? 아까 싸울 때에는 흥분돼서 몰랐었는데 그 쪼웬난 일당을 다 쓰러뜨리고 나니까 이 버럭 겁이 난 거라고 하는데 형님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 아닙니다.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돈들을 챙겨갖고 떠납시다. 지금까지 70만 위엔이나 되는데 이만한 돈이면 어디 가서 뭘 못하겠습니까? 하지만 멍융런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그 왜 맨날 재수없는 소리만 질치니? 그렇게 무서우면 너 이제 빠지던가. 그러자 이 부하 놈이 글쎄 이 발따닥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예 그럼 저는 이제 빠지겠습니다. 야야 차를 세워라.
그러자 이 멍융런도 깜짝 놀랐다는데 이 거지 같은 것들이 70만 위엔 2만 원 돈을 두고 빠진다고? 야들아 잘 생각해봐라. 이젠 쪼웬난도 꺾었겠다. 이 전체 하빈시 건달 바닥이 다 우리 거다. 근데 이제야 떠난다고 너희들 돌았나? 하지만 이 부하놈들은 계속해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만 더 하였다고 합니다. 멍거 그 쪼웬난 조직 그냥 이렇게 끝날 놈들이 아니랍니다.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들 살인마들인데 이대로 끝내겠습니까? 만약 지금 도망을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. 그 정도야? 아니 너희들 지금 떠나면 요 일전 한 푼도 없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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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것들이 그것이 아랑곳하지도 않고 세 명이나 줄줄이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곁에 앉아있던 다른 부하놈들도 눈빛이 흔들리는 거였다는데 야야! 멍융런이 한마디 하는데 걱정 말라 아우들아. 만약에 일이 잘못돼도 이 형아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 무조건 아무 문제 없어. 네, 이 멍융런이 그 뒤에 일까지 다 생각해놨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거였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렇게 멍융런은 겨우 나머지 7명을 남기고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그 쪼웬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것들은 이미 다 병원으로 옮겨졌었고 수술받기 전 대기실에서 이 링겔을 꽂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들이 앞에는 두 나그네가 척 서 있었는데 이 두 눈가리에서는 불덩이가 뚝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이 척추병으로 허리를 옆으로 구부정하게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이 왼쪽 눈가리가 툭 터져 있었는데 누구겠습니까? 언아야, 응? 언아 감히 내 의형제들을 이 꼬라지로 만든 건데! 아바, 아바! 아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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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! 네, 그건 바로 소식을 듣고 급급히 돌아온 탕리창과 야바였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여괴 삼형제들 중에서 싸화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듣자 이것들이 더더욱 펄펄 날뛰었다고 하는데 이어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적게 다친 왕후거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라? 이 두 놈이 그치 다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획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지금 어디 가려고? 그러자 이 탕리창이 얘기하는데 어디긴 어디야? 빨리 가서 그 멍융런이들 씹어먹어줘야지. 그러자 야야 우리 나머지 의형제들이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. 그 다음에 다 함께 의논을 하고 움직이면 얼마나 좋니? 어? 탕리창아 야바야? 하지만 이 두 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씩씩거리며 나갔었다고 합니다. 아니 뭐 고까지 것들을 상대하는데 일당들 모두가 출동하냐고요. 그럼 이 하빈 제일 깡패 조직인 맨즈가 뭐가 되겠습니까? 야바와 탕리창은 지프 차량으로 가더니 이 뒤에 트렁크를 열고 무기 상자를 꺼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산탄총의 탄약들을 찰컹찰컹 장전하고 권총까지 허리 뒤춤에 차고는 이 뿡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둘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싸워왔었으니 손발이 척척 맞는 이 최고의 파트너인걸요. 이어 야바가 운전을 하고 탕리창이 전화를 띠띠띠띠 누르는데 그러면 이때 그 멍융런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은 그래도 부하놈들이 얼굴 색이 안 좋자 이 대낮부터 술파티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야들아 이제 이 하얼빈에서 우리 멍융런 조직이 시대가 열린 거다. 에이? 그 옛날 초스만 큰형님이라는 법이라도 따로 있다니. 우리도 두 어깨에 대가리 하나씩 받치고 사는데 왜 못하겠네. 그렇게 부하놈들을 겨우 달래고 있는데 삘릴리삘릴리 전화가 오는데 왜 네가 내 의형제들한테 총질했다는 그놈이야? 내 지금 너희네 아지트로 찾아가고 있거든. 우리는 너희들처럼 뒤통수를 치는 야비한 놈들이 아니니 먼저 알려주는 거다. 에? 그러니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. 그러자 뭐라고? 멍융런은 쪼웬나 일당이 찾아올 줄 알고는 있었다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데 알았다 그래 오늘 끝장 보자 이놈들아. 그렇게 멍융런이 전화를 콱 끄는데 말입니다. 형님의 뭔가? 곁에서 부하놈들이 다들 두 눈이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멍융런이 얘기하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쪼웬나 일당들이 벌써 찾아온다네. 어차피 뭐 잘 됐지 뭐 다들 안 그러나. 요번 기회에 싹 다 그냥 근데 야 어디 가냐. 야들아 네 그 옛날 일당들이 복수를 하러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멍융런이 부하놈들이 글쎄 이 술을 마시다가 다들 쨍그랑 외치면서 냅다 도망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냐고요? 그 살인마 조직이 놈들이 복수를 하러 온다고?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 팔다리만 갖고 끝날 일이겠습니까?
감방에서 20년 동안 썩었던 먹육러는 모르겠지만 이 부하놈들은 잘 알고 있겠는데. 야야 야들아 야들아 어디 가니? 이 밑에 것들이 이번에는 그 먹육러니 권총을 뽑기도 전에 이 눈썹이 휘날리게 사라지고 없는데. 그러면 이 먹육러니 혼자서 멋있게 이 쭉 기다리다 독고다이로 할까요? 네, 그런 거 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그런 건데 말 그대로 내 목숨은 하나인데 먹육러도 냅다 일어나서는 도망을 쳤었다고 합니다. 이거 헥헥거리며 이 차에까지 뛰어와서는 붕 하고 냅다 달리자 그제야 이 한시름 넣었다고 하는데 역시 내는 이 강바지를 할 운명이 아닌가? 근데 뭐지? 왜 이렇게 갑자기 허전한 거지? 맞다! 내 70만 위에! 먹육는 이놈은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이 돈을 못 챙겼다고 합니다. 내 피 같은 70만 위에!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어쩔 수가 없게 된 먹육런이 전화기를 빼들어서는 쪼에나한테 했었다고 하는데 왜 쪼에나니니 내다 먹육런이 그 다름이 아니다 너희들 부하놈들 말이다 금방 내 아지트를 털어서 아마 내 70만 위엔이 현금을 챙겨갔을 거예요 그것들 이러다 그 중에서 20만 위엔을 너희들이 치료비로 남기고 나머지 50만 위엔은 나한테 돌려달라 그럼 내 그 돈을 챙기고 이거 하얼빈은 조용하게 뜰게 그 뒤에 너가 계속할 강바지를 하든지 말든지는 내는 이제 상관 안 한다 이 말이다 어떠야? 멍융른 이놈은 쪼에나니 지가 무서워서 50만 위엔으로 떠나게 할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그래 알았다 너 지금 어디야 내 금방 돈을 가져다 주마 어라 이 섬뜩한 목소리 이거 뭐지? 멍융런이 전화를 받은 이놈은 딱 봐도 쪼웬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각사각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뭐지? 전에 엄청 많이 들었었던 목소리인데 설마 저 후스 그럴 리가 없는데